예산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면 마스크를 배부하고 모든 세대에 손소독제를 제공합니다. 예산군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인당 2장씩, 모두 5만여 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군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손소독제를 모든 세대에 배부합니다. 먼저 10일 예산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3만 8천여 세대에게 손소독제 1개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군 직원과 이장 등이 각 가정을 찾아가 나눠줄 예정입니다. 황선봉 예산군수와 주민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군내 전 가정에 손소독제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는 5만 매의 마스크도 보급하게 됩니다. 여기는 나라가 오지마을 시골이라 사실 이런 거 구입하러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게 손수 갖다 주시고 하니까 하여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